미국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책 중에서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일상, 콤마하고 부활을 살다. 아, 저는 이 제목, 간단한 이 제목이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제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부활, 일상, 부활을 살다. 이 책 끝장을 딱 넘기면 굵은 글씨로 된 질문 하나가 눈에 딱 들어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부활의 감격과 의미를 온전히 누리며 살고 있는가? 참 심각하고 중요한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기독교적 영성이란 애초부터 부활의 뿌리 박은 영성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하신 이것 빼고 나면 기독교가 뭐 어디에다 기초를 둬야 되는 거냐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부활을 살라 비슷한 제목의 책에서도 보면은 부활과 관련된 구호가 나오는데요. 교회여,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아, 이게 저에게 막 너무 핵심적인 구호로 와닿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오늘 전하기 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모든 성도님들이 제가 선창을 할 테니까요, 이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선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여, 교회여,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아, 참 가슴 벅찬 그런 선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책 제목 또 이런 구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의 부활하심이 그저 1년에 한 번 연례 행사, 1년에 한 번 부활주일 예배 때만 막 강조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책 제목 그대로입니다. 일상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을 기억하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을 살아내는 것, 그 이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이런 포인트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3장의 유명한 사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해 들어가다가 그 나면서 못 걷게 된 장애인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를 이제 걷게 해주는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데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 일 행한 것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신문을 당합니다. 오늘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가 그런 걸 다루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신문당하는 과정에서 베드로가 참 멋진 말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그 장애인을 고쳐준 그 사건을 말하는 거죠.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리고는 베드로가 대답을 이렇게 멋지게 합니다. 그게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무너무 멋질 뿐만 아니라 뭐 복음의 엑기스를 그냥 그대로 담아 선언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9절 10절 말씀을 막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본문 말씀을 풀어 설명하기 전에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새삼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부활신앙을 덧입혀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강력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 삶이 소모적이지를 않아요. 한
아무도 중요하지 않은 이런 걸 가지고 막 밤새 쓸데없이 논쟁하고 허무하게 인생을 보내고 그런 게 없습니다. 여기에 반해가지고 지금 여기 등장하는 구도를 보면 딱 두 구도예요. 소모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생산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먼저 이 종교인들과 기득권자들의 태도를 보면은 너무 소모적이에요. 자,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평생을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렇게 세웠더니 그 기적의 결과 여러분 사도행전 3장 8절 그 장애인이 기쁨을 한번 느끼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우리 인간이요 그 동물들하고 다른 차이가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공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마 같은 게 그래서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이건 뭐 다 그냥 막 그냥 가짜로 쓴 건데 그게 소설인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막 주인공이 슬픈 일을 당해서 눈물 흘리면 다 따라 울잖아요. 아 저는 사실 30대 때 이제 드라마도 뭐 안 보기도 했을 뿐 아니라 그 옆에서 이 드라마 보면서 우는 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 저거 지어낸 이야기를 보고 뭐 왜 우는지를 모르겠다고 맨날 그런 이야기했던 제가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많이 울어요. 이게 공감 능력이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그 인터넷 같은데 자기 일도 아닌데 그 어떤 사람이 위기를 만났다가 이런 기쁜 일이 있었다고 글 올리면 막 댓글이 막 수십 개 댓글이 달려서 너무 기뻐요. 축하합니다. 내 일도 아닌데 내가 다 기쁘네요. 그런 글들이 쫙 올라오는 거 그 짐승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게 인간이 가진 공감 능력 아닙니까? 지금 평생을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던 그 장애인이 참 주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얼마나 기뻤으면 걷기도 하고 뛰어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기뻐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모적이라고 말한 게 뭐냐? 본문 2절에 보니까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그리고 또 7절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니 지금 평생의 그 아픔을 고침받고 치유받아가지고 그렇게 풀쩍풀쩍 뛰는 사람들 앞에서 이게 할 말입니까? 이게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느냐고. 이게 얼마나 편협되고 경직된 태도입니까? 우리가요 예수 안 믿고 혹은 예수 믿어도 은혜 못 받고 경직되면은 이런 이상한 사람이 되기가 쉬워요. 그게 지금 할 소리냐고요. 여기에 반해가지고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무장된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그 장애인을 향해 복잡한 얘기 안 합니다. 그 쓸데없는 얘기 안 하고요. 바로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기에 뭐 소모적인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제가 이번에 세상 깨달았습니다.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그 소모적인 이런 일에 에너지 쓰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고 그 생산적인 일. 제가 오늘 말씀을 이런 포인트로 한번 좀 풀어나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그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인칭대명사가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라는 인칭대명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너희라는 인칭대명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는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됐지만 저는 베드로의 대답 속에 나오는 나
내 자신이 어떤 태도로 무장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우리, 너희, 나, 이 인칭 대명사를 가지고 각각의 특징들을 좀 풀어나가면서 그 부활신앙의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를 이해해야 돼. 우리 제가 뭐라고 부연 설명했습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해야 될 관계임을 인식하기. 이게 우리예요, 우리. 9절에서 베드로의 대답 속에서 제가 이 우리라는 인칭 대명사를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9절을 다시 보십시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지만요, 사실은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그 장애인을 고쳐준 그 사건은요, 베드로 혼자 한 거예요. 요한은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고쳐준 사람은 베드로가 단독으로 한 일입니다. 그리고 막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웅성거릴 때 그 과정을 복음으로 멋지게 설명한 사람도 베드로예요. 12절에 그거 나오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러면서 주옥 같은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누가 물으니까 내가 했다, 내게 질문한다면 내가 잘 설명해 주겠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에게. 저는 이 구절에 나오는 우리라는 이 인칭 대명사를 가지고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만의 그 독불장군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독불장군, 무슨 일이든 자기 생각대로 혼자서 처리하는 사람, 그렇게 설명하고는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을 이렇게 붙입니다. 혼자서는 장군이 될 수 없다는 뜻으로 남과 의논하고 협조하여야 함을 이르는 말. 우리말에 독불장군은 없다, 이런 뜻이래요. 여러분, 결혼하고요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결혼은 어떻게 혼자 합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믿는 부활신앙을 사모한다면 이 우리. 그래서 이 분당 우리에게도 보면은요, 자란 배경 다르죠? 신학 배경 다르죠? 교단 다르죠? 생각 다르죠? 기질 다르죠? 완전히 다른, 특히 분당 우리에게는 더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모든 교단의 종합 전시장 같아요. 막 완전히 교리도 다르고 모두 다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 되어야 복음을 전한다는 이 사실로 그렇게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보십시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어떻게 하십니까?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반복하는 이 하나 뭘 강조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시편 133편 1절이 너무 아름다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세 번역은 너무나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느낌표를 막 두 개나 써가면서 이 아름다움을 표현했다면 오늘 분당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분당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참 연합하는 아름다움, 하나됨의 아름다움을 느껴야 된다면 분당 우리 교회만이 그러면 안 됩니다. 분당 우리 교회와 인근에 있는 갈보리 교회와 또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와 더불어서 하나됨,
그래서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일만수도 파송 운동 29 교회 지금 이제 오늘이 의미가 있는 게 이제 오늘 이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29 교회가 예배가 이제 출발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 일만수도 파송 운동 준비하는 내내 마음으로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반 동안 29명의 그 당시로 예비 담임 목사님들에게 노래를 불렀던 것이 이거예요. 지역교회와의 상생, 지역교회와 더불어 함께. 그래서 이 이웃교회와의 이 상생, 이게 뭐 저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분당 우리 교회와 29교회 모두가 다 늘 이것을 같이, 그래서 이 하나된 이웃교회와 함께 기뻐하고 함께 꿈을 꾸고 은혜를 함께 공유하고. 그래서 제가 29 담임 목사님이 참 고마운 게요, 제가 좀 무리한 부탁을 했죠. 교회가 시작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분당 우리 교회처럼 그 29교회도 예수 믿는 분들 등록 안 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그건 시작하는 교회한테 너무 높은 요구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부탁한 게 막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 지역에 인근에 있는 성도님 등록은 안 받는다고 너무너무 고맙게 모두가 다 기쁘게 동의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그거를 주부에 명시하면 좋겠다, 인근의 교회 성도님 출입을 금합니다, 이렇게 좀 적으면 어떨까 하는데, 그래서 그것까지는 뭐 제가 뭐 또 막 주부에 또 막 그렇게 쓰는 게 좀 그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한번 검사해 볼라 그래요. 뭘 지금 강조하는 겁니까? 상생이에요. 큰 교회가 거기 들었으면 막 인근의 교회 그 막 그 블랙홀처럼 한쪽으로 확 몰리고, 이건 절대로 우리 운동의 정신이 아니거든요. 지난 주일 저녁인데요, 우리 교단의 목사님 장로님, 전국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참 좋은 일을 했습니다. 수개월 동안에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제 회개와 기도 운동, 그래서 이제 교단에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그렇게 뜨거운 기도회를 가졌는데, 지난 주일 저녁이 이제 맨 마지막 이제 피날레를 이제 장식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기도회였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를 강사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강사로 갔더니 이 코로나 엄중한 상황인데요, 나중에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 한 4천여 명이 참석했대요. 이야, 정말 이게 희망 있다. 너무너무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막 뜨거운 열기에 막 마음이 이제 뜨거워지니까요, 설교를 막 엄청 세게 했어요. 4대 교회를 본문을 해가지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유럽 교회 봐라, 미국 교회 봐라,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해 죽었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도 희망 없다, 막 그렇게 막 엄청 강하게 그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고는 이제 그 다음 날이었던가 그 다음 날이었던가 아는 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분이 그 유튜브에 뭐를 보셨나 봐요.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이천수 목사 그날 그 교회를 겨냥해서 까는 설교를 했다며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뭐 그런 게 올라왔대요. 아, 여러분,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설교는요, 어떤 특정한 누구를 겨냥해서 그 사람을 까고 뭐 그 교회를 까고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설교를 했다면 설교하는 저를 포함해서 분당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다 그 말씀으로 자기가 적용하고 접목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뭐 어떤 특정한 어떤 그런 설교 자체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제가 그 교회의 강사로 갔다면 또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그날 장소만 빌려준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 대상자들은 우리 교단의 전국에서 모여든 목사님, 장로님 같은 지도자들이세요. 그런데 무슨 장소 빌려준 교회를 겨냥해서 제가 뭐 그런 비판하는 설교를 했겠냐고요.
그리고 참 왜 이런 오해가 생겼지?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제 설교를 다시 들어보고 했는데 그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 마음에 그래도 지난 한 주 동안에 그 일을 겪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1만 성도 파수 운동을 하면서 혹여라도 이런 교만한 생각에 빠지면 안 된다. 다른 대형 교회들도 다 이래야 된다. 1만 성도 파수 우리가 한 것처럼 다 해라. 그러면요, 그거는 독불장군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각각의 교회들에게 주신 사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분당 우리 교회가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건 곤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두가 각각에게 맡겨진 역할 교회들마다 다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아니라 해도 제가 관여할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29 교회를 통해서 막 우리가 잘난 교회가 여기 왔다, 그거는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교회와 교회가 하나 되고 상생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런 것들이 오늘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그 우리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통해서 그것을 그렇게 깨달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첫 번째로 이 우리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말씀이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 나오는 게 너희예요. 너희. 이 너희는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될 대상을 인식하는 게 너희예요. 자,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너희는 베드로와 요한 입장에서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지금 그 선한 일을 했는데 빌미를 가지고 잡아 가두어버린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인식은요, 이것들 복수해야 되겠다, 예수 이름으로 이것들을 그냥 한번 내가 뒤집어 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베드로가 인식하는 너희는 무지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에요. 뭐 그거 말고는 소모적인 다른 감정이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너희라고 하는 이 인칭 대명사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두 갈래로 전하더라고요.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한 게 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리는 게, 존재.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그 다음 11절 12절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너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쓸모없는 쓸데없는 존재라고 악하게 인식을 하고 버렸지만 사실은 그분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거예요. 머릿돌. 가장 소중한 존재. 그 존재를 부각해서 전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전했던 또 한 가지가 뭐냐? 아까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드러냈다면 두 번째는 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분의 일하심, 이것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9절 10절 세 번 역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은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 이름으로 그가 일어서게 됐다. 우리 두 가지를 전해야 돼요. 그분의 존재,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
여러분 모두가 다 아시잖아요. 제 설교에는요, 어지간하면은 뭐 100년 전에 어떤 인물이 뭐 이런 일을 했다, 혹은 뭐 리빙스턴이 뭐 어쨌다, 뭐 링컨이 뭐 통나무를 쪼개다가 뭐 정직, 이런 예화 안 들어가요. 저도 좀 하고 싶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어요. 왜 시간이 없습니까? 설교자인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하심 전하는 것도 지금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는데, 그 링컨 얘기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설교를 막 한 두 시간씩 하라 그러신다면 막 링컨도 들어가고 뭐 슈바이츠도 들어가고 그럴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제 설교를 분석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이름의 강력함을 증거할 때 들어보시면 거의 다 이번 주의 이야기예요. 거의 다 이번 주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얘기 못한 거 많은데요, 이번 주 계속 업데이트 돼서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시고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통해 일하시니까 뭐 한 달 전 거 이야기 이런 것들이 빠트리는 게 되게 많습니다.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설교는요, 먼저 설교자를 통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일하심, 그 일하심을 전하는 거거든요. 이게 너희예요, 너희. 그런가 하면은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는 딱 나 이렇게 명시가 안 돼 있지만 그 베드로의 설명을 보면서 제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중요하고 공동체도 중요하고 너희도 중요하지만 빠뜨리면 안 되는 게 나. 이 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부인의 삶을, 평생을 자기 부인의 삶을 추구하며 사는 존재로서의 나예요. 어디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 하니까, 저는 청소년 사역을 좀 오래 해가지고 이 나이에도 좀 유치한 상상을 많이 해요. 지난주에도 그랬거든요. 아, 자꾸 제 머리에 이 10절의 베드로의 대답이 자꾸 이렇게 상상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자, 9절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리고는 10절에서 내가 상상이에요. 베드로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내가 했지 누가 했냐. 웃어주시면 좋은데, 아, 저 되게 유치하네 오늘.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봐도 유치해요. 그런데 여러분, 유치한 상상이 저에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와 경고를 제가 받았는지 몰라요. 다시 안 웃으셔서 한 번 더 해볼게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내가 했지 누가 했냐. 그때 성전 앞에서 안 봤냐. 내가 이렇게 세웠지 않냐. 옆에 요한은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한 거야. 내가 두 번 해도 안 웃으면 이게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요, 나 뭘 항상 경계해야 된다고요? 자기 부인의 삶을 추구하는 거. 왜? 걸핏하면 내가 했지 누가 했냐가 나오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저는 이 세례 요한이요, 1만 선도 파송 운동을 선언하고 지난 10년 동안 성경의 인물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 인물 중에 한 분이 세례 요한이에요. 성경은요, 세례 요한의 역할과 존재를 아예 딱 선을 그어서 설명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8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는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성경이 그 존재를 딱 선을 그어요. 지금 이 사람이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바로 그 다음 몇 구절 건너 보면은 그 사실을 아주 단호하게 고백을 합니다. 20절에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십시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이렇게 단호하게 자기 존재를 선을 그어 설명했던 세례 요한인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자기를 광야의 소리라고 그래. 세상에 소리만큼 허무한 존재가 없습니다. 소리는 소리 없이 사라지는 존재예요. 대화하는데 가장 방해하는 역할은 에코잖아요.
이미 자기 메시지가 전해졌는데 그리고 사라져야 그 다음 메시지를 주인이 전하는데 계속 웅웅웅웅 거리는 게 그게 안 죽는 소리 때문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요 자기는 광야의 소리래요. 지난 10년 동안 수없이 다짐하고 다짐했던 게 이거예요. 하나님, 제 역할이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구질구질하게 에코 같은 인생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광야의 소리예요. 이걸 왜 계속 기도할까요? 부인할 수 없는 게요, 자기 부인이 어려운 인생. 뭐 그냥 뭐 체면 때문에 막 대놓고 이야기는 안 하고 그러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막 틈틈이 올라오는 생각이 일만성도 봐서 운동 어쩌고 그러면 막 내면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내가 했지 누가 했어야 내가 했지. 뭐 우리 집 애들한테도 차마 말은 못하고 그래서 막 등산 가가지고 그냥 손아부 보고 말하고 싶어요. 내가 했지 누가 했냐고. 이 대단한 리더십 아니냐고 이게. 내가 했지 누가 했어. 못 참았던 건 다 막 해버리고 내가 했지 누가 했어. 이게 인간이라니까 이게 죄성이 인간의 본능이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규정했습니까? 나 끊임없는 자기 부인과 싸워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없이 그저 그냥 막 열정만 많아가지고요 그냥 뭐 우리 너희 이것만 강조하면요 그거 아주 지독한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지난 성금요 예배 때도 제가 고백을 했지만 요새 저는 제 어머니가 너무너무 그리워요. 이게 공적으로 얘기할 때는 뭐 어머니 그러지만 막내 입장에서 뭐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우리 엄마, 요즘 우리 엄마 너무 보고 싶어요. 코로나 때문에 몇 년을 못 뵌 것도 뭐 원인이고 또 뭐 한 해가 다르게 이제 거의 뭐 100세를 바라보시다 보니까 마음이 아리지만요 무엇보다 일만성도 파송 운동을 앞두고 나 우리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꾸지람 듣고 싶었습니다. 금요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신학교 가는 날부터 어머니가 하신 잔소리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막 그냥 막 목사 개척하고 전화만 드리면 하시는 잔소리가 네 여자 조심해라. 여자 조심해야 된다. 그 큰일 난다. 그 아내 말고는요, 뭐 이제 뭐 어머니 표현으로 뭐 원색적인 이제 며느리니까 뭐 마누라 말고는 눈도 주지만 눈도. 네 여자 큰일 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머니가 막 계속 잔소리 하셨던 게 돈. 너 돈 조심해야 된다. 그 밥 먹고 살면 되는 거지. 무슨 돈 그럴 이유가 없지 않느냐. 막 계속 돈 조심하라고. 그리고 어머니가 세 번째로 저에게 무섭게 경고하셨던 게 명예. 종에게 명예가 어딨냐? 하나님의 명예를 가로채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 그건 너무 무서운 짓이다. 네가 잘나가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너무 무서운 짓이다. 일만성도 파송 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세 가지 중에 세 번째가 계속 제 기도가 됐습니다. 한 몇 년 전에 너무 못된 제 입장에서죠. 가짜 뉴스를 만들어 퍼나르고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가짜를 퍼나르고 할 때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제 이거 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되겠다 결심한 적도 있다 그래요. 저는 당회를 소집까지 했어요. 당회를 소집했다가 한두 시간 지나가지고 취소, 죄송한데 당회 소집 없습니다라고 정정한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엄마 소리가 쟁쟁쟁쟁쟁 들려가지고요 종에게 회복할 명예가 어딨냐, 너한테 회복할 명예가 어딨냐고 이 어머니의 소리가 막 귀에서 울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이 인칭 대명사를 가지고 세 가지를 묵상하면서 세 번째가 저에게 가장 심각한 내용이에요. 자기 부인이 어려운 인생, 걸핏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이 악한 시도. 여러분 그 우리 엄마가 한 이 경고 여러분도 다 들으셔야 돼요. 이성 조심하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요 너무나 악한 영이 득세를 해가지고 예전보다 이게 지금 너무 많이 허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성 조심하셔야 돼요. 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그 밥 먹고 사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내면에게 끊임없이 어려운 자기 부인. 내가 했지 누가 했어? 결론을 전 이 찬양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29 목사님들하고 저는 이 찬양, 그리고 또 지난 고난 주간에 계속 내 마음에 울림이 됐던 찬양이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아세요?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하다 금식기다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아시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세요? 모르세요. 고생만 죽으라고 하시고 그렇게 하다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남편 목사님을 둔 우리 어머니 아닙니까? 그런데 아들이, 막내 아들이 신학교 가더니 교회를 개척하더니 남편하고는 다른 양상이네요. 막 엄청 교회도 커지고 막 재정도 많아지고 막 유명해지고. 아 그러면 막 어머니가 막 내 이제 한 풀었다, 어? 내 우리 남편한테서 목 푼 거네 한 풀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맨날 전화 오시는 게 너도 그러면 안 된다고, 아버지 길을 가야 된다고. 이게 어머니가 할 이야기냐고. 인간적으로 이 아들이 뭐 조금이라도 명예를 얻을까 노심초사해가지고 너 그러면 안 된다고, 그 밥 먹으면 됐지. 이게 어머니가 할 이야기냐고. 이게 아까 그 찬양안에다 녹아있기 때문이에요. 나? 자기 부인.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계속 뭐 저부터가 뭐 부끄럽지만 뭐 틈만 나면은 내가 했지 누가 했니에요. 뭐 내가 했지 누가 했냐고. 요한은 서 있기만 했어. 내가 했어. 여러분 이 새 인칭 대명사, 이게 날 목숨처럼 사랑하시는 우리 어머니가 그 길을 원하시는 건요, 그 길이 아들의 행복의 길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은요 부활주일이면서 29 교회가 첫 출발하는 날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29 교회가 출발부터 이 정신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요 분당 우리 교회 2기 사역을 선포하는 날이에요. 오늘 2기 사역을 선포합니다. 할 일 많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게 모자랍니다. 순장님, 너무너무 지금 모자라. 다락방이 지금 뭐 반드시 다락방 뭐 복구하리라고 저는 생각하지만요. 뭐 주차 봉사자, 안내,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교회는 아마 모든 게 다 결핍이 돼도 이 세 가지 잘 구비해서 분당 우리 교회 2기 사역은 1기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교회로 향한 꿈, 이 꿈으로 2기 사역을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하나 되기 원합니다. 틈만 나면 분열하고 틈만 되면 찢어져 있는 한국교회 안에 우리 모두는 다 공생하며 함께 가야 될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너희 어떤 경우라도 무시해서 알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다른 감정 다치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마음을 쏟기 원합니다. 나
내가 했지 누가 했어? 텀만 나면 자기 부인의 삶이 어려운 우리들에게 계속 이것을 추구해야 되는 인생임을 기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부활신앙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님 앞에 이 부활의 기쁨을 또 영광을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작은 물질 하나님께 헌금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그 두 렙돈을 그 가난한 과부에 드리는 그 손길을 놓치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참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헌금하는 그 귀한 손길 손길들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헌금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찬송가 160장입니다 기쁨으로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그분의 사심 그분의 부활하심 우리 기쁨으로 손뼉치면서 우리 헌금을 드리는 동안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선포합니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이기시고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선포합니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맛보기 위해서 찬양 하나 더 하기 원하는데요 참 오랜만에 부르는 찬양 같습니다. 우리들의 찬양 485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살아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부활하신 주님 도우시는 주의 사랑 우리에게 이 기쁨 이 확신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도우심을
가지 인칭 대명사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 돼야 돼요. 분당 우리 교회 안에 만나는 모든 성도들, 분당 우리 교회와 갈부리 교회와 분당에 있는 교회와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하나입니다. 같이 꿈꾸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 자기 부인의 삶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본능은 걸핏하면 내가 했지 누가 했어, 내가 했지. 하나님 이 정신 세 가지를 가지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능력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 마음을 다하여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내 영혼에 자정하여 주시니 그 하나님을 이 시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 이루는 공동체와 또 하나님 교회와 교회가 하나 되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너희 하나님 아직도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기회가 있든지 기회가 없든지 하나님 그들에게 두 가지를 전합니다. 예수의 존재, 우리 삶에 너무너무 소중한 모퉁이 돌이 되신 그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증거하기 원합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나 하나님 자기 부인의 삶이 너무너무 어려운 돌이 되십니다. 아버지 끊임없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내 본능의 소리, 내가 있지 누가 했나, 내가 한 거야. 하나님 이 본능과 싸워 승리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높음을 받으시고 오직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나 아버지 앞에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버지 종이 그렇게 원하듯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험한 이 땅에서 주 안에서 행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할 수 있는 거기를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인칭 대명사를 가지고 깊이 자기를 돌아보며 우리는 날 위한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를 고뇌에 빠뜨리고 불면증에 빠뜨리고 날 위한다고 하는 그것이 항상 분쟁과 갈등을 만들어낸다는 거 기억하고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아버지 이 길이 갈등 없는 평강과 샬롬과 하나님 주시는 복된 길임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쁨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